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인류공학과 1호학번에 재학 중인 최병희라고 합니다. 네, 저희 문화인류공학과는 과거에 사는 사람이랑 이제 현재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탐구하는 학과고, 인간에 대한 이해, 뭐 인류에 대한 이해 같은 걸 좀 배우는 학과입니다. 일단 두 개로 이제 나눠져요. 문화인류학, 그 다음에 고고학으로, 사실 더 많은 분과가 있지만 인류학에는 저희 이제 문화인류고고학과에서는 문화인류학 쪽에서 해외지역 연구나 인류학 연구법, 도시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 전반적으로 현재에 있는 문화들을 많이 배우는 쪽이고, 고고학 쪽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예전의 인류들, 뭐 호모사피엔스부터 아니면 뭐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문화인류학을 주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기현 선생님의 강의력이 되게 좋으셔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일단 문화인류 고고학과라는 이름을 들으면 좀 고고학이 많이 강조가 돼서 좀 고고학만 배우는 학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랑 현재도 다 탐구를 하거든요. 그냥 본인이 문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예전에 문화인류 고고학과가 인류학과이던 시절에 여기를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과가 인류학과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과냐 라는 게 가장 큰 편견이었어요. 너 무슨 학과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컸고, 그때마다 이제 설명을 했어야 했죠. 그래서 학과 소개를 잘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문화인류 고고학과라고 하면은 너네 맨날 땅 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사실 맨날 땅 파지는 않습니다. 고고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고학이랑 문화인류학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고고학은 큐레이터나 아니면 박물관직 공무원, 또 고고학 쪽 나주 뭐 문화재 연구센터 이런 데를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문화인류학 쪽으로 가면은 저희 광주 쪽으로만 보면 아시아문화전당,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 안에 ACC 아시아문화원이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 또 문화원, 이런 문화 관련된 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학과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답사를 세 번을 총 다녀와야 돼요. 4년 동안 각 답사마다 가는 지역이 다 달라요. 항상 뭐 이번 텀에는 여기 지역을 주로 간다 싶으면은 문화인류학 주제에 맞춰서 어떤 지역을 정하고, 또 고고학은 고고학 지역을 정해서 팀이 두 개로 나눠져요. 보통 저는 이제 쭉 문화인류학 답사를 갔었고, 작년에는 답사장으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발굴 참여는 제 기억에는 일단 없는데, 예전에 토기 이런 거를 직접 소성이라고 해서 토기를 직접 만드는 체험을 이제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직접 그때 옛날 사람들처럼 점토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서 불을 지펴서, 하나는 그냥 밖에다 불을 지펴서 하고 하나는 이렇게 집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거기 안쪽에 불을 지펴서 만들었었고, 유물은 박물관 답사를 직접 가기도 하거든요. 어떤 수업에는 광주 박물관 문을 해서 거기에서 유물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문화인류 고고학과에 오시는 분들한테 조언한 조언을 드리자면, 저희 학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를 되게 잘 탐구하고, 그래서 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탁 트인 시야를 좀 가지게 된다고 할까요? 저도 이제 여기서 공부하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봐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되게 상대주의가 많이 내재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과에 한번 둘러보시고 오시면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되게 개방적인 학과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